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산회를 선포합니다.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. 이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습니다. 총리직은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. 어떤 공직자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국정수행 능력이 필요합니다.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전관예우,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. 청문회 전에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던 황 후보자는 정작 청문회가 열리자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. 위원회 공통자료로 32건을 보냈는데 오늘까지 총 20건이 왔습니다. 전날까지 7건 와서 17%가 왔습니다. 위원회 시작하고 이틀 동안 거기에다가 13건이 더 온 겁니다. 그 검증을 기피하고 또는 이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청문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. 법률에 저촉되거나 또는 극히 개인의 신상 또는 그런,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거나 네. 이래서 못 드렸는데 계속 이제 국회에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아주 최대한의 해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드리고.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후보자의 기본 책무입니다. 총리 자격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은 후보자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청문회 기간 동안 황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. 증거라는 것을 네가 밝혀봐라.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청문회는 재판이 아닙니다. 그렇지 않고요. 국민들에게 입증하셔야 될 책임은 의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후보에게 있어요. 황 후보자는 17개월간의 변호사 시절 매달 거의 1억 원의 월급을 받아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. 전관예우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사건 수임 내역입니다. 하지만 법조윤리위원회는 국회에 황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대부분 지우고 제출했습니다. 위임 전결 지침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안 보냈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거든요. 이게 아마 세미나했던 자료 사무총장님. 예, 맞습니다. 세미나했던 자료 몇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? 저희들이 세미나했던 내용 자료에는 네. 법무법인의 그러니까 자문 사건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없어요? 예, 예. 특히 법조윤리위원회가 완전 삭제한 채 제출한 19건의 수임 내역에는 황 후보자가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자문해 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사면 절차를 단지 뭐 행정상의 절차를 자문을 한다. 이걸 가지고 수임료를 받는다는 게 맞다고 보세요? 검사장 이상 출신 사면이라는 것이 그 해당 그 범죄자, 그러니까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법령에서 신청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. 그거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일종의 정치적 판단입니다. 그래서 예. 흔한 뭐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. 그렇죠. 사면과 관련해 황 후보자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, 실제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, 수임료는 얼마인지 등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. 이뿐 아닙니다. 대표적으로 전관예우와 이른바 전화변론 의혹을 사고 있는 청혼 아이스 사건 수임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변호사회 회장마저 이상하다고 할 정도입니다. 이 사건이 1심에서 벌금 1억이 나왔습니다.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2심으로 올라갈수록 더 죄가 무거워진 겁니다. 이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황교안 후보께서는 2011년 9월에 태평양에 취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 사건 항소심 같은 경우에 2012년 1월 26일에 접수돼서 그 로펌에서 같은 해 2월 8일에 선임기를 낸 사건입니다. 그러면은 자문이 필요했으면은 2012년 2월 8일 선임기 낸 즉 항소심 단계에서 충분히 자문을 할 수 있었고,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항소심에 자문하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? 새 총리는 민생 현안 해결과 국민 대통합이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황교안 후보자가 과연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인물일까?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 여부는 오는 12일 가려질 예정입니다. 뉴스타파 황일송입니다.